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간첩 전과자로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건물급 고정간첩 이선실에게 포섭이 되어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노동당에 입당을 했고 간첩 교육을 받은 후 다시 불향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난파되어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조직해서 간첩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대법원에서 간첩 및 반국가 단체 결성형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이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또 그러한 간첩 혐의가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 의해서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된 사람을 국가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상임감사에 임명한다면 그 자체가 이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에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일은 비단 간첩 전과자인 한인호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국방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주적 문구를 삭제를 검토하고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도 삭제한다고 합니다. 아직 진정한 평화가 온 것도 아니고 북한 얘기 폐기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군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주적 문구를 삭제부터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셀프 안보 포기, 안보 자해 작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록 지금은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총수장인 김상곤 교육부 총리의 송모 정책보좌관은 국가보안법상 불법 이적단체인 한청의 정책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념적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르치는 교육정책의 교육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 등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적통 보수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자유대한민국의 이념적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 이상 흔드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개발언 김성준 대표입니다. 성준 의원 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실패한 남미 국가들의 세금 주도 성장을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 등 망한 남미 국가들이 실행했던 세금 주도 성장을 우리 정부가 내년 예산에 지금보다도 더 많이 퍼붓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소득 주도 성장이 고용 폭망, 사상 최대의 소득 격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상 최대 폐업 및 벼랑 끝에 내몬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을 내년도 예산에 세금 주도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가가 시장에까지 개입하여 세금 주도 일자리를 만들면 지속적인 국민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세금 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생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주도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국가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세금주도성장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희 의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연금 공포 마케팅이라면서 국민 우려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결위 회의에서 박능호 장관과 총리는 기금 소진의 우려가 과하다고 답변을 했고, 한 진보 매체 신문에서는 연일 전문가 칼럼을 통해서 공포 마케팅을 조성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연금 개편을 하자고 하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공포 마케팅으로 본다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국민연금 소진이 앞당겨지고 수익률도 낮아서 자신이 낸 돈을 수십 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물가도 오르는데 연금 보험료도 오를 것인지 국민의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연금 개편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빙자해서 국민 여론과 합의 과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예. 공개 발언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드루킹 일당들과 지난 대선 공간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댓글 조작의 최종 종착역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검을 특검한다고 공간을 협박친 조폭보다도 못한 듯한 권력도 문제지만, 급박과 협박이 있었다고 꼬리를 내릴 뿐이면 특검은 왜 맡았는지, 사전에 결탁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고 특검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오늘 당장 특검 연장 신청을 국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것이 허위권 특검이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소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상 공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